한진흥과 현대상선이 새해 들어 추가적인 자구계획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지분 담보대출과 현대아산 지분 매각으로 700억 원을 조달하고 현정은 회장이 별도로 300억 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 1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벌크 전용선 사업부와 부산신항만 터미널 지분을 각각 H라인 해운과 싱가포르 항만 운영사인 PSA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은 30년 만기의 영구채권 22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이 증권은 대한항공이 전액 인수하게 되는데요. 한진해운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빌린 220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한진해운은 부채 비율이 840%에서 640%로 크게 감소하는 재무개선 효과를 보게 됩니다. 1년 새 선봉량이 수백만 톤 감소하는 등 경쟁력 약화 위기에 직면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